지난 시간에 메리 여왕이 남편 달리경의 사내보험으로 지목된 보스웰과 결혼했다가 반란 귀족들한테 패해서 사로잡힌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여왕으로서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메리는 스스로 여왕에서 물러났는데요. 그 고집센 메리로 하여금 스스로 퇴위하도록 만든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권력은 참 허망한 거죠. 민심을 잃고 유지되는 권력은 없습니다. 분노한 민심은 서서히 밀려오지만 힘이 모이면은 단번에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메리는 귀족에게 패했지만 실은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귀족들에게 잡혀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메리는 세상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의 냉랭한 눈길 이런 걸 보았고요. 큰 소리로 욕을 퍼붓는 것도 들었어요. 간통을 저지른 여왕을 참수하라 이렇게 외치는 이들도 있었죠.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메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은 여왕이니까요. 귀족들은 자신을 몰아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버티면 귀족들도 꼬리를 내릴 거고 그러면 기회를 봐서 보스웰을 다시 불러들인 다음에 권력을 되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시간은 메리 편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에서도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왕이 귀족들의 반란으로 쫓겨나는 걸 그냥 지켜볼 그럴 왕은 없어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왕들끼리는 남다른 동료의식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나라 왕이 아무리 미워도 그 왕을 몰아낸 귀족들이 있으면은 무력을 써서라도 이제 간섭을 해오는 거죠. 옆 나라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경우도 메리하고는 참 그 미묘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귀족들이 여왕을 함부로 대한다? 이런 선례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귀족들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메리는 로클레븐 성에 보내져서 감시를 받았어요. 귀족들은 그곳으로 끈질기게 찾아와서 괴롭혔는데요. 요구 조건은 단 하나죠. 보스웰과 이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태가 해결될 거라고 설득했죠.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인간들이지만 그때 만약에 메리가 보스웰을 버렸으면 아마도 왕위는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자리는 허울뿐인 자리죠. 메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녀의 삶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게 뭔가요? 그거는 보스웰이에요. 왜냐하면 보스웰을 자기 남자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녀는 모든 걸 버렸거든요. 보스웰은 그녀의 삶 자체였고 또한 그가 있어야 귀족들을 제압하고 제대로 된 여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이런저런 이유로 절대 귀족과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나 궁금해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죠. 귀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여왕을 내쫓을 권한은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왕이 보스웰과의 이혼을 극렬 거부하죠. 민심은 당연히 귀족 편이었는데 사태를 해결할 확실한 카드가 없었어요. 이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인물이면은 바로 모레이가 되겠죠. 모레이에게 급하게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귀국하려면은 한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리 여왕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전력을 다해서 보스웰을 추적했죠. 보스웰을 없애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니까요. 보스웰은 토끼몰이를 당하면서도 늘 반격을 노렸었는데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너무나 적었어요. 그리고 배신자들에게 숨어있는 곳이 계속 탈러가 났죠. 그러자 견딜 수가 없어진 그는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연이어 넘겼는데 결국은 덴마크에 도착하게 돼요. 어쨌든 그는 귀족들의 추적을 따돌릴 수가 있었던 거죠. 보스웰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귀족들은 상당히 당황했겠죠. 어떤 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버티고 있는 메리 여왕을 굴복시킬 카드가 정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보스웰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됐다는 거죠. 이는 여왕에게는 절망적인 그런 소식이에요. 그게 하필 귀족들 손에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그 과정은 이러했는데요. 아직 스코틀랜드에서 보스웰이 도피 중이던 그런 때입니다. 보스웰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왕이 보낸 편지였죠. 그 편지에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고 또한 달리경 살해를 모의한 결정적 증거도 담겨 있어요. 그게 만약에 발견된다면 자기도 물론이고 여왕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수완이 매우 좋은 하인을 집으로 보냅니다. 귀족들이 보스웰의 집은 이미 점령하고 있었고 이미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편지는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간 탄로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빼올 수 있으면은 빼오는 게 맞긴 했는데, 근데 이 계획을 배신자가 엿듣고 말아요. 그래서 밀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은 보스웰의 집에 잠복하고 있다가 숨어든 하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문해가지고 편지가 든 비밀 금고를 마침내 열게 된 거죠. 정말 그녀가 보스웰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카드였던 거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편지는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진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발견 시점이 너무나 절묘했고 그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편지가 진짜일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메리 여왕 설득에 실패한 귀족들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는 무슨 수라도 동원해야 됐고, 그래서 메리 여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를 실제 메리 여왕이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체가 여왕과 같다는 것 이외에도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먼저 편지만 나온 게 아니라 매우 수준 높은 소네트, 즉 시가 함께 있었다는 건데요. 그것도 불어로 쓴 시였어요. 편지에는 메리 여왕 특유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고, 시는 대단히 뛰어난 솜씨로 만들어졌죠. 여기에는 메리 특유의 재기발랄함이 살아 있어요. 이거를 누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메리 여왕이 이 편지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메리 여왕이 누굽니까? 가짜를 들이대며 협박한다고 해서 어디 굴복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쓴 진본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결국은 물러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발견된 편지들 모두가 메리 여왕이 직접 썼다는 거, 이게 이제 정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소네트를 좀 살펴보면요, 시의 내용 중에서 일단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메리의 절절한 사랑 고백이죠. 그리고 그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인해 명예가 짓밟힌 뒤로 오직 그만이 내 행복이 되었다. 그 앞에 서면 난 위엄도 양심도 버린다. 그를 위해 가족 모두와 친구들까지 버렸으니 그외 다른 것 말해서 뭘 할까? 그 앞에 서면 그 좋던 친구들도 하찮게 여겨진다. 날 쫓아내려는 적들이 더 날뛰기를. 나는 그를 위해 내 이름도 양심도 버린다. 그를 위해 난 모든 걸 포기하리라. 그를 더 높일 수 있다면 스스로 죽으리라. 여러분 참 심각하죠? 여기서 첫머리에 그로 인해 명예가 짓밟혔다는 식의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암시적인 표현이 되겠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두 사람의 이 처절한 관계가 보스웨일이 메리 여왕을 성폭행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암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 줄의 암시만으로는 너무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소네트의 다른 부분에서는 좀더 결정적인 표현도 등장합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그로 인해 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처음 그가 내 몸을 가졌을 때, 그땐 내 마음까지 갖지는 못했으니까. 네, 여기서 몸을 가지다라는 말은 강제로 관계를 했음을 암시하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건그 다음 구절이죠. 마음까지 갖지는 못했다. 메리는 그와 연인이 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런 얘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내밀하고 절절한 내용을 담은 편지들이 귀족들 손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모두 돌려받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안겨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편지 중에는 달리 사례를 모의하는 내용도 있고, 글래스고로 가서 달리를 속이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심경을 써낸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달리 사례의 공범이다, 이런 내용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 있는 거죠. 귀족들 모두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쾌재를 불렀겠죠.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된 거거든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보스웰과 헤어질 것만 요구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메리 여왕을 퇴위시켜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나마 메리 여왕과 가장 말이 통하는 제임스 멜빌이 총대를 메게 됐어요. 로클레븐 성으로 찾아온 멜빌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메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죠.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분노, 부정, 체념, 이런 단계로 나아갔는데요. 버티던 메리도 이 편지를 세상에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협박을 하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멜빌이 대답합니다.
왕위는 아들 제임스가 물려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섭정은 이브 오빠인 모레이가 맡게 될 거고 여왕이 순순히 물러나시면은 편지는 봉인이 돼서 명예는 지켜질 겁니다. 이 이야기에 긴 한숨을 내신 메리가 자신의 퇴위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합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모레이가 서둘러 귀국을 했겠죠. 그리고 로클레븐 성에 와서 메리를 만났습니다. 모레이가 왔다 그래서 메리는 내심 오빠가 자기 왕위를 되찾아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모레이는 귀족들 편이니까요. 모레이는 정말 냉정했는데요. 그가 왜 왔겠습니까? 그는 단지 섭정을 맡아달라는 메리의 요청을 들어서 자기 명분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명분을 얻은 그는 에든버러로 돌아가자마자 메리를 배신하죠. 행여 메리가 다시 권력을 잡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메리 편지를 온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서 다른 왕실에도 뿌렸죠. 이거는 다른 나라가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는 이해는 하지만 이건 참 냉정하고도 비열한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배신을 당한 메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메리는 임신한 몸이었다라고 짐작이 되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공식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사만 존재하는데요. 쌍둥이를 조산했다는 설도 있고요. 딸 하나를 몰래 낳아서 프랑스로 보냈다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중요한 얘기가 비밀에 붙여졌다는 거 이건 참 놀랍죠. 그거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메리가 지내던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발설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비밀로 묻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갑니다. 보스웰에게서도 그리고 그의 아이에게서도 자유로워진 메리죠. 다시금 예전의 생명력과 매력을 되찾았답니다. 그리고는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엄청난 일을 다시 벌이게 되죠. 뭐냐면은 그녀가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로클레븐 성에서 탈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말을 몰아서 스코틀랜드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귀족들의 반란에 포로가 됐을 때 홀리루드 성에서 탈출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역시 그녀는 자신의 매력으로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발각이 돼서 남자가 바뀌면은 메리는 다시금 또 바뀐 남자를 유혹했죠. 그 중에서 성주의 아들이었던 조지 더글러스가 메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사로잡혔다고 하죠. 그래서 나라를 배신하고 메리의 탈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섰어요. 그녀를 지지하는 귀족들과도 연락이 된 거죠. 그래서 로클레븐에서 지낸 지 한 1년쯤 됐을 때 호수 한가운데 있었던 로클레븐 성에서 배를 타고 빠져나와서 귀족들과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메리는 그 삼엄한 감시망을 벗어나서 정말 먼 길을 달렸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국경에 이르게 됩니다.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죠. 추격대가 올 수 있으니까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느 나라로 가야 할까? 이게 메리의 고민입니다. 프랑스로 가는 건 어떨까? 정말 가고 싶죠. 하지만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가는 게 내키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는 스페인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스페인하고는 인연이 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곳은 돈카를로스 문제로 정신이 없던 그런 때입니다. 자기가 간다고 해서 받아줄 여력이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남은 옵션은 잉글랜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밑에 간다? 이거 망설여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녀는 메리를 도와줄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간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났던 인물들 모두를 아주 잘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잘 대접해주고요. 그래서 일단 머리를 굽히고 찾아가면은 거절할 리는 없을 것이다. 잉글랜드에서 그러면 자기는 재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에게 쓴 편지가 런던으로 달리게 됩니다. 편지를 받아본 엘리자베스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죠. 메리가 자기 밑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해본 상황이죠. 메리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 요거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는 짜릿한 쾌감을 느낀 거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밀려온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부담감입니다. 메리는 엄연히 왕위 계승권자죠.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 보니까 메리가 1순위 계승자입니다. 그럼 메리가 자기 밑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참 복잡한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녀는 메리가 참 한심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대단한 연민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강요회의에서 열심히 메리 편을 들었답니다. 메리를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다가 윌리엄 세실이 나섰습니다. 메리는 범죄자입니다. 미련 두지 마시고 잡아 가둔 후에 재판을 해야 됩니다. 세실은 대단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청교도적인 근본주의 성향까지 있는 인물이죠. 그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도 메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게다가 스코틀랜드 귀족들 뒤에서 조정하던 인물이 이 세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를 돕게 되면은 또 스코틀랜드 귀족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메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정말 끈덕지게 메리가 얼마나 여왕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 설득합니다. 세실의 설득에도 고집을 한참 부리던 엘리자베스였는데요. 그러다가 돌연 마음을 바꿨죠. 왜냐하면 가톨릭 귀족들의 동태가 예사롭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메리가 잉글랜드에 오려한다 이런 말이 퍼지자 가톨릭 귀족 중에는 그녀를 맞으러 이미 달려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열렬한 환영식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아차 싶었어요. 메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세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잔인한 결정을 내리죠. 메리를 이제 다른 나라 그 어디에도 보낼 생각이 없어졌어요. 오직 잉글랜드에만 머물게 될 텐데 자유롭게 내버려둘 생각도 없어요. 뭐냐면은 엄중한 재판을 받고 범죄자로서 영원히 통제받는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 속셈이었죠. 그런데 만약 메리가 엘리자베스의 이런 마음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메리는 절대 잉글랜드 땅에 오지 않았겠죠. 불편하고 더 고생스럽더라도 다른 나라로 방향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마치 그녀를 잘 대해줄 것처럼 데려온 다음에 그녀를 배신하죠. 이건 참 비열한 짓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는 명백히 속임수인데다가 또한 엘리자베스에게는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메리는 엘리자베스가 펼쳐놓은 거미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거미줄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죠. 메리 스튜어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는 대목을 다룬 셈인데요. 이후 잉글랜드에서 지낸 시절하고 그녀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면서 또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리 스튜어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